안녕하십니까. 정부는 오늘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가위기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입 수능이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아서 더욱 민감한 상황입니다. PD수첩이 신종플루와 고3 학생을 취재했습니다. 학교 가지 말라는 말이 제일 무섭다는 아이들, 밤 10시까지 일해도 즐겁다는 교사들,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2009년 연중기획 희망의 조건, 행복을 배우는 작은 학교들 두 번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신종플루가 유행하면서 지난 31일 기준 전국 528개 교가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감염을 걱정해 학생들이 무단 결석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신종플루와 어떻게 싸우고 있을까요? 9일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시험. 마무리 준비로 한창일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학교 내 집단 감염이 확산되면서 감염된 고3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교실이 거의 텅 비었어요. 저주받은 것 같다고. 많이 불안해요. 억울하고. 올해 고3 학생들은 수능도 치러야 하지만 신종플루라는 복병과도 싸워야 합니다. 서울의 한 거점병원.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해 하루 평균 내원객이 6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94번 김영희님. 94번 김영희님. 아, 그 소리 내보세요. 병원을 찾는 사람 중 대다수는 학생. 심지어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 학년이에요, 지금? 고3이요. 그럼 어때요? 지금 몇 학년인가요? 아, 저도 고등학교 3학년. 학년이에요. 고3이요. 네? 고3이에요? 네. 어디 학교에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열 체크하고요. 네. 그냥 바로 병원 가보러 가셔가지고 왔어요. 보통 반에 이런 친구들이 많나요? 네, 보통 한 6명? 고3들은 수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결석에 대한, 결석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웬만한 증상이 있으면 또 등교하게 되고 학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고3 수험생인 준영이 역시 전날 밤 갑자기 열이 올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많이 상하죠. 아픈 상태니까 더워져가지고 자리를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죠. 뭐 수능도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 뒤도 아니고. 신종플루는 최근 일교차가 커지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신종플루가 습격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체온 측정을 통해 발열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루 한 번 교실 소독은 물론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개인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 세정제를 교실에 배치해 개인 위생도 점검합니다. 전체 60여 명 교직원이 다 비상상태입니다. 보건수생 같은 경우는 뭐 업무가 너무 과다해서요. 심지어 과로로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새로운 감염 학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3 수험생의 불안감은 커져만 갑니다. 혼자 이렇게 의심돼서 병원에 여러 번 갔었는데요. 네. 왠지 내가 걸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에 뭐 하다가도 왠지 불안하고 그래서 집중 잘 안 되고 26일 이미 학생 감염자 수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42%인 1만 7천여 명이 일주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집단 감염 학교 수는 1,100여 곳에 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는 전교생 1,700여 명 중 9%에 달하는 153명의 환자가 발생해 지난 23일부터 1, 2학년 부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10월 16일 날은 한 명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10월 17일은 4명이 발생하고 이런 추이를 보이다가 10월 23일에 가면요. 하루에 발생한 환자가 39명이나
됐습니다. 고3 학생 중에서도 확진자가 21명에 이르자 결국 28일부터는 3학년도 휴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휴업 기간에는 담임 교사가 전화로 학생들을 관리합니다. 네. 어, 열은 좀 어때? 괜찮아요. 아, 열 많이 내렸어? 네. 하루에 평균 3번 정도 합니다. 한 학생에게 네. 3번 정도 전화해서 네. 내가 집에 있는지, 몸 상태는 어떤지, 열이 나면 바로 병원에 가게끔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3들은 어디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요? 만석이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집도, 학교도, 독서실도 신종플루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곳에 있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억울하죠. 어떤 게 억울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시기 때 이런 좀 큰 뭐라고 해야지 질병 같은 거? 전염병이 도니까요. 많이 불안해요. 억울하고.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주받은 것 같다고. 저주받은 것 같다고? 네. 아, 저희 학년만 이렇게 갑자기 수능 얼마 안 남았을 때 이런 일이 터지니까. 어제부터 시험장에서는 또 터질 것 같아요. 어차피 애들끼리 만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능 전에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 방법은 없을까요? 현재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백신이 물리적으로 이제 그 이 공급이 가능한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능 시험 이전에 고3 학생들에게 예방 주사를 맞출 수 있는 시기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학생 백신 접종은 11일로 일주일이나 앞당겨졌지만. 수험생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능은 어떻게 치러질까요? 이번 수능 시험에서는 하루 전 예비 소집일에 모든 수험생의 발열 체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을 신종플루 감염 학생과 감염 의심 학생, 비감염 학생 등 세 곳으로 나눕니다. 수능 당일 정해진 시험장으로 입장할 때는 발열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시험장에 배치한 의사 한 명과 보건교사 두 명이 응급 상황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보기 전 체온 측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 신종플루가 몇 시간 만에도 증상이 바뀔 수 있죠. 어제까지만 해도 열이 없던 환자가 갑자기 열이 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심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태연하게 응시장에 들어와서 시험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인해서 감염시킬 수도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찾아가 해당 과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예, 시험 당일 그 발열 체크를 할 경우에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수험생들에 대해 불안감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날. 까지 저희가 이제 발열 체크해 가지고 이렇게 고열이 난 학생은 별도 시험실에서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감염 학생 시험장을 감독하는 부분에서도 감염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그 감독 누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 뭐 건의를 했대요. 그 감독들한테 선생님에게 뭐 백신을 미리 좀 맞게끔 건의를 했다는데 마스크 두 개 세 개 끼고 들어가야 되는지 뭐. 시험장 내에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감염 학생 분리 시험장은 가로 세로 각각 1, 2m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비감염 학생들과의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또 어떻든 수험생들에 대한 배려를 갖다가 첫째도 배려, 둘째도 안정감 이렇게 해서 지금 모든 관리를 갖다가 차질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험생 그 환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갖다 차분히 마무리를 잘 지어서 최선의 컨디션을 발휘해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32년간의 학업을 평가받는 대입 수학능력시험. 마스크를 쓴 수험생에게도 기회는 1년에 한 번뿐입니다. 신종플루로 희망이 꺾이는 일 없어야 할 겁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당일 분리시험장 감독과 관련해 해당 감독교사에게 즉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적된 수험생들의 고민과 불안도 충분히 고려해서 단 한 명의 수험생에게라도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겁니다. 지난 9월 22일 PD수첩은 폐교 위기에서 이제는 인기 학교가 된 남한산 초등학교를 방송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남한산 초등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프로그램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연중기획 희망의 조건, 오늘은 행복을 배우는 작은 학교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22일 PD수첩은 남한산성 안의 작은 시골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색다른 교육실험을 소개했다. 경쟁이 없는 학교, 남한산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입학과 동시에 학원 순례를 시작하는 도시의 아이들과는 대조적이었다. 학교가 즐겁고 행복하다는 남한산 아이들. 그냥 재밌어요. 아이들은 학교 제일 무서운 얘기가 야, 학교 가지 마라. 이게 제일 무섭게 생각하고 있죠. 거기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모든 게 충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즐겁게 공부하는 남한산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은 방송 이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 그 나왔던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하면 너무 행복하다고, 그때 기억만으로도 행복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 우리 애들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고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클 때는 땅도 밝고 이렇게 자유롭게 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성적이 너무 연연해 하면서 애들을 너무 잡는 게 아닌가. 엄마들의 그 욕심과 그 학교의 그런 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희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엄마들이, 부모들이 나서서 개혁해서 바뀔 수 있다면 최소한의 노력은 다 해봐야 되겠다. 남한산 초등학교는 공교육 안에서도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방송 이후 우리는 남한산 초등학교의 사정이 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남한산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여전히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하지만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남한산 초등학교에는 전 입학을 문의하는 학부모들이 쇄도했다. 주말이면 외부에서 찾아온 학부모들로 학교는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한다. 지난 방송 후 남한산식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학교는 적지 않은 홍역을 겪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일반 행정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많이 거의 뭐 불통했었던 것 같고, 한두 차 벤치 쭉 앉아서 이유 없이 와서 막 괜히 이렇게 뭐 기웃기웃. 전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마을은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알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가정집이니까 우리 집으로 오는 거예요. 방이 있나 하고. 그래서 방을 하나 달래는 게 우리 보고. 방이 조금해도 괜찮으니까 달래는 거예요. 있어야 주죠. 방이 없나요? 이 근처에 집이? 없어요. 지금요. 학부형들이 다 차지했어요. 없어요. 네 사람은 세 번 왔어요. 그 사람들 혹시 또 나온 겁니다. 근데 전화번호까지 주고 가면서. 좀 방만 얻어주면은 사례도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어.
어떻게든 집을 구해 이사 오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시작했고 결국은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남한산을 떠나야 하는 집까지 생겼다고 한다. 모든 것을 여기다 투자하겠다는 식으로 돈 걱정 없이 얼마든지 좋으니 집만 구해달라. 뭐 1억 5천 정도에 아마 그 전세 계약으로 입다가 그 방송 이후에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하니까 세입자는 나가야 되는 그런 사태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동문 회장도 우려하고 있었다. 상당히 그 예민한 부분이고 과연 참 그런 분들이 있는 사람을 뭐 내쫓다시피 해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을 가르치는 그 부모의 마인드가 쉽게 얘기하면 참 옳은 것이냐 하는 거. 방송 이후 사태를 지켜보던 한 교사는 학교 홈페이지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 이런 몰림 현상 때문에 그동안 남한산 초등학교가 이어온 교육 철학이 깨질까 두렵다는 내용이었다. 지금 남한산도 저는 공공연하게 말씀드리지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 방에 훅갈 수 있다. 여기서 남한산, 지금의 남한산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만 빼내면요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 학부모? 경쟁에 몰두하고 자기 자식에만 시선을 주는 학부모가 채워진다면 남한산은 끝이죠. 이제 정말 교사들은 남한산 초등학교에 오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말한다. 만약에 저 모습이 좋다면, 우리가 좋아 보인다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그렇게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그렇게 합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온다는 분들한테는 그 학교에 그런 학교 한번 좀 만들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김용윤 PD. 방송이 나간 후 남한산 초등학교에 저런 일이 있었다니 참 안타까운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남한산 초등학교는 이미 적정 수용 인원을 넘어섰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행히 이번 소동은 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불만이 얼마나 큰지 이번 소동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좋아 보인다면은 그 지역에서 학교를 그렇게 바꾸면 된다. 한 교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남한산 초등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네. 이러한 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는 작은 학교 교육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어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전원학교,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혁신학교 등도 이러한 학교를 만들려는 정책입니다. 이들 중 충남의 한 초등학교는 남한산 초등학교의 교육이 그곳만의 기적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의지만 있다면 어디서든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있는 거산 초등학교. 한 학년에 한 학급뿐인 작은 학교다. 이 학교는 농촌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계절에 따라 다양한 생태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생태체험학습은 이 학교가 7년 넘게 지속해온 교육활동이다. 왼손으로 여기를 잡아. 잡았지? 밥 먹더니 똥 넣는 이거. 하나, 둘, 셋. 옳다. 안 돼. 수학철을 맞아 오늘은 학교 인근의 논으로 벼베기 체험에 나섰다. 힘들지 않았어요? 안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다며. 재밌어요? 네. 학교는 논을 임대해서 학생들이 모를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논농사 수업은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체험학습이다. 전교생이 벼농사에 참여한다. 교과서에서는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아이들은 체험을 통해 배운다고 한다. 그러니까 몸으로 익히고 몸으로 익히는 공부가 나중에 자기의 삶을 만들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이후에 교실에 가서도 뭐 지식이나 또 다른 교과들로 또 연결이 되고 그러는 거죠. 2학년 국어 시간. 교실에선 오전에 했던 벼베기 체험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이 진행 중이다. 벼의 색깔이 어땠을지? 흰색
거예요? 황금색. 아니 그거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황금색은 저런 데서 나오는 거야. 누룽지색. 약간 누룽지색도 있었고 또 노란색. 노란색도 있어. 노란색이에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느낀 거 그리고 눈으로 진짜 본 거를 써줄 때 다른 사람이 어머 그렇구나 이렇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거산초등학교는 체험을 통한 배움을 강조한다.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표현할 때 가장 큰 배움이 이루어진다는 게 이곳 교사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걸 보니까 가을이에요. 저요. 선생님 왜? 더 늙었잖아요. 밤송이들의 시체요. 밤송이들의 시체? 네. 밤송이들이요. 가을이 돼서요.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속 알맹이도 없고요. 그냥 딱 누워있으니까 시체 같아요. 거산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학교 곳곳은 모두 교실이 된다. 아, 교실에서 그냥 특히 글쓰기 같은 경우는 교실에서 쓰면 전혀 글이 안 나와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하면 자기가 직접 어떤 대상을 보고 시를 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또 관찰하는 시간 동안 그 마음에서 느끼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생생하게 표현이 돼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거산 초등학교만의 독특한 교육 방법이 알려지면서 현재 이 학교는 줄을 서야 입학할 수 있는 인기 학교가 됐다. 한 학년당 정원은 20명. 학부모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대기는 50번 뒷번호였지 싶어요. 아마 지금 정확한 수번은 모르겠는데. 둘째도 일단 올려놨어요. 우리 큰애 동생. 둘째는 몇 살인가요? 둘째 4살. 학교로 학교 이름 올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둘째가 32번인가 그래요. 순위가. 저희 5살에 와서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20명 정원인데 저희 아이가 35번이에요. 이렇게 조금만 더 도시로 나가면은 어린 아이들한테 선행학습이 굉장히 많이 강요가 되잖아요. 부모랑 자식 간의 소모적으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를 피하고 더 아이들한테 이제 좀 자유롭게 놀거나 자연을 체험하거나 인성을 이렇게 더 행복하게 학교를 다닐 시간을 더 주고 싶어서. 도시 유학이 아니라 산촌 유학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도시에서 온 전학생이 많은 학교. 9년 전만 해도 거산은 폐교 위기의 작은 분교였지만 본교보다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2005년엔 초등학교로 격상됐다. 새로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몇몇 교사들의 열정으로 시작된 학교. 아산 지역 글쓰기 교사 모임이 시발이 됐다. 경기도에서 남한산 초등학교가 새로 학교를 열었다. 근데 거기 선생님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다더라. 막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막 소름이 착 끼치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런 학교가 있을까? 우리가 진짜 같이 막 고민하던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전혀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눈으로 딱 보이니까 어머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판타지였죠. 학교에 움직여지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들이 꿈꿔왔던 어떤 정말 나눔 배우고 나누고 그다음에 정말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 사회에서도 그거에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머나먼 남의 나라 일이라고 늘 생각을 했고 뭐 교육 이론이나 이런 거 공부하면서도 교육 사례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도 늘 유럽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부러워하고 이랬는데 아니네 이게 우리도 하면 되네? 어라 이게 되는구나.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찾은 곳이 당시 거산 분교. 뜻을 같이 하는 6명의 교사가 모였고 지역 주민과 동문들의 도움으로 2002년 천안과 아산에서 96명의 아이들이 전학 오면서 거산의 교육 실험이 시작됐다. 뭐 참삶을 가꾸는 작은 학교, 참삶을 가꾸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 그때는 그런 어떤 그
말에서 풍기는 것들 가지고도 막 흥분됐으니까, 그렇죠? 그래 그걸 가지고 그래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글쓰기도 이렇게 하고 책 읽어주기 이렇게 하자, 그다음 심화 보기도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체험 활동을 이렇게 하자. 하지만 새로운 학교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교사들마다 원하는 학교 상이 달랐고 끊임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우리가 토론을 보통 한 서너 시간씩 하고 예전에는 10시 퇴근은 뭐 우스웠어요. 그랬는데 그 10시 퇴근을 하면서도 보면 하나의 안도 제대로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사들끼리도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바라보는 게 달랐구나.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일단 충분히 막 그 교육 그리는 학교를 구체적으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행착오가 좀 적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학부모 역할도 되게 커요. 6학년 실과 시간. 거산초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학부모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집에서 그냥 살림하는 그런 엄마랍니다. 학부모랍니다. 아. 지금 제가 헤매고 있답니다. 그럼 이분 따님이세요? 아니에요. 친구. 네, 친구. 예, 친구. 내 딸 친구. 따님 거 왜 안 도와주시고요? 친구분 거 도와주세요. 여기는요, 이 학교는요, 내 딸, 네 딸 없어요. 그냥 와서 다 같이 하면 내 딸이고요. 내 자식이고 그래요. 학부모 학습 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들. 하지만 학교를 시작할 무렵에는 교사와 학부모들 간에도 서로 원하는 학교상이 달라 많은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 정기적인 교사 학부모 회의를 통해 교육 철학을 공유하게 된 학부모들은 거산초등학교라는 커다란 교육 공동체 안에서 한 나이의 부모가 아닌 서로의 교육 파트너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재봉틀을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안 해보던 거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우는 거죠, 같이. 그게 이제 아이들만 행복한 게 아니고 같이 하는 우리들도 이게 정말 힘들면 이렇게 못하죠. 매일매일 이렇게 학교 어떻게 나오겠어요. 거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바람은 소박하다. 지금 그냥 우리 아이가 집에 와서 옷을 갈아입을 때 그냥 그 옷에서 그 운동장 그냥 모래가 우스스스 떨어지면 아 오늘 하루 얘가 정말 실컷 잘 놀았구나. 그런 거에서 얘가 정말 잘 놀았구나 그걸로 만족하는 거죠. 학교장의 지원도 남달랐다. 제가 오기 전서부터 선생님들이 이런 학교 살리기 운동을 했었고 또 그들의 어떤 그 교육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고난을 위임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보람을 찾을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어요. 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송산분교. 전교생 12명으로 폐교 위기에 놓였던 송산분교는 작년 봄 돌아오는 학교 만들기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학생 수가 98명으로 늘었다. 학교 살리기를 주도한 것은 학부모들이었다. 처음에는 학부모들 먼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이런 학교를 만들어보자 했더니 뜻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학부모들끼리 처음에는 만났었죠. 만났는데 거기서는 이제 결코 우리만은 또 되지가 않는 실정이라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접촉을 했었거든요. 학부모들은 스스로 뜻있는 교사를 찾아 나섰다. 우리가 바라는 학교 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바라는 학교의 상, 교사가 바라는 학교의 상, 그러면서 접목된 부분을 찾고 그리고 또 다른 학교, 다른 지역의 사례도 알아보고 선생님들도 초빙해가지고 강연도 듣고 이러면서 한 반년 준비를 했고요. 학부모와 교사가 뜻을 모으고 적합한 학교를 찾게 되자 남은 것은 본교장의 허락이었다. 토요일 날마다 학교를 갔었어요. 교장 선생님을 계속 뵈었어요. 해달라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는 뭐 이런 학부모들이 와서 떼거리로 와서 뭔 소리를 한다냐 그러고 다음에 전화를 주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참 의아해하셨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한 20명 넘는 부모들이 계속 그 교장실 꽉 메우고 뭐 앉아 있는 부모 뒤에 서 있는 뭐 저 문 밖에 복도에 있는 숨어까지 계속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학교가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그리고 다 책임지겠다. 막 안전 뭐 그러면서 한 세네 번을 계속 찾아가니까 나중에는
한번 해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본교장의 지원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37명의 학생들이 전학을 왔고 1년 만에 학생 수는 2배가 넘었다. 현재는 본교 격상까지 바라보고 있다. 송산분교를 졸업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한다는 별량중학교. 송산분교의 교육 철학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기 위해 별량중학교도 올해부터 작은 학교 운동에 동참했다. 그 학생들을 우리가 맡아서 교육을 욕구 충족시켜준다면 시내군으로 다시 전학하지 않고 우리 학교도 학급 수가 줄어들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선생님과 논의한 끝에 거기에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었습니다. 교환생들이 제일 오기 싫어하는 학교. 남한산 초등학교와 같은 작은 학교들의 교육 실험 성공 사례가 소개되면서 위축된 공교육을 변화시키려는 교사들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남한산 초등학교의 성공을 이끌었던 핵심 교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서기런 교장도 작은 학교 교육연대를 이끌며 교사와 학부모들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작은 학교 운동은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것일까? 도시에서는 끊임없이 널려 있는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 도시적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박물관이 있고 영화관이 있고 끊임없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수많은 인력들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학교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면 이것은 꼭 자연 속에서, 꼭 숲 속에서 아이들이 놀아야만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큰 학교지만 큰 학교 속에서 교사들이 서로 상호 협력하고 스스로 자발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문화를 교사들이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지원해낸다고 한다면 저는 큰 학교도 얼마든지 학교 개혁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성공한 교사들은 과감하게 시작하라고 권한다. 그냥 나 혼자도 될까 이런 두려움 대신에 둘이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시작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요. 일단 먹어봐가지고 그냥 꿀꺽 삼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근데 자꾸 요거를 이걸 어떻게 씹을까? 이렇게 씹으면 아프지 않을까? 이거 할 때 또 쓴맛은 안 날까? 막 이런 식으로 잰다는 느낌이 들어요. 혼자를 어려워요. 근데 진짜 두 사람은 좀 될 것 같아요. 혼자보다 둘이 더 나으니까. 둘이 딱 시작을 해보면 두 학년에서 하든 두 개 반에서 하든 시작만 하면 뭐 단시간 내는 안 되겠지만 긴 그림으로 가면 충분히 된다고 믿어요. 네. 학부모와 교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참 좋아 보이네요. 네. 그렇지만 어떤 변화든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 교육을 바꿔보자. 이 일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일단 제일 중요하지만 이런 학교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남한산 초등학교가 9년, 거산 초등학교가 8년째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사들 간의 민주적인 토론, 그리고 생각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고 그 학교의 교육 철학에 공감하는 교사들을 계속 영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렵게 이룩한 교육 환경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교사들은 우려했습니다.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한 대씩만 운행되는 산속마을. 도심의 쾌적한 생활을 포기하고 이곳 금성산 자락으로 이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저희가 이사 올 땐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박현경 씨는 3년 전 해운대 아파트 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이사 왔다. 그나마도 집을 구하지 못해 폐가와 다름없는 이곳에 둥지를 틀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기가 기아 지붕인데 지체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가 전에 쓰던 가구를 못 놓고 좀 낮기는
굉장히 낮죠, 선생님. 예. 장마철이 되거나 네. 이제 폭우가 많이 쏟아지면 저희 집에는 이렇게 빗물이 줄 떨어지거든요. 아. 지금 몇 번 여기를 뜯었다가 붙였다가 해서 여기 도배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 그러니까 이걸 일부러 도배를 안 하신 거군요. 예, 예. 또 언제 비가 셀지 모르고 해서. 춥고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산골로 들어온 것은 아이들의 학교 때문. 두 아이는 근처에 있는 금성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무엇보다도 선생님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하는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마음을 읽어주시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다고 하시기에. 해발 800m, 금성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금성초등학교. 사람들이 왜 양말과 신발 신고 다니는지 아니? 학생 수가 49명에 불과했던 이 학교에는 지난 4년간 도시 학생 60명이 몰려들었고 지금은 전학을 받지 못할 지경이라고 한다. 도시의 아이들이 깊은 산속 학교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이 학교가 문화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한 통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학교 운동에 뜻을 같이 하는 교사들이 모여 이런 교육을 시작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 학교로 지정됐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폐교 직전까지 갔던 학교가 살아났다.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재미있게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몇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저런 거 한번 해보자. 하지만 최근 이 학교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순환 근무제로 그동안 금성초등학교의 교육을 이끌어온 핵심 교사들이 내년부터 모두 학교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학교를 떠날 경우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학교를 보고 또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 보고 올라오셨는데 이제 밑에 있는 학교랑 예전의 학교랑 돌아간다면은 그분들도 굳이 마을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년 전 그 46명이 있던 학교로 돌아가는 거죠. 학교는 교사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그 지금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 그 교육 과정이 이제 내년부터는 아마 일반 학교에도 많이 이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교육 과정이 이제 일반화되어 있다면은 뭐 어떤 선생님이 오셔도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특별히 뭐 무리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당 교육청은 금성초등학교를 교육력 제고 학교로 지정해 우수 교사가 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력 제고 학교는 이제 교육 여건이 조금 열악한 그런 학교, 그런 학교에 교원들이 좀 우수 교원들이 올 수 있도록 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굳이 승진 가산점을 동원해 교사를 데려와야 하느냐고 묻고 있다. 지금 있는 선생님들도 지금 4년 동안 한 일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굳이 이 지역이 다시 교육 낙후 지역이고 근무하기에 어려운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승진 포인트를 줘야만 되는 학교라고 재지정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그런 승진 점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면은 지금 학교하고는 다르리라고 보거든요. 그간 금성초등학교의 변천을 지켜보았던 주민들의 위기감은 더 컸다. 금성산 토박이인 정 씨. 늦둥이 딸을 포함해 세 모녀 모두가 금성초등학교 출신이다. 그녀는 폐교설이 나돌던 4년 전의 분위기를 기억했다. 당시 금성초등학교에는 승진 가산점이 있는 학교로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었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아이들 나름대로 공부하게 두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하니까 엄마들은 당연히 이 선생님은 가산점만 생각하고 자기 의욕만 차린다, 자기 목표만 생각한다 이렇게 엄마들이 그걸 이제 느낌을 받았는 거예요. 선생님 왜 수업 안 하세요? 그런 얘기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얘기 못 하지. 그 불만이 있어도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인데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요.
이제 눈치만 보는 입장이지. 학부모들은 현재 금성초등학교의 자율학교 전환을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 교사 초청 및 교사 근무 유예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현재 교사들이 계속 학교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생긴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측면에서 관점을 가지고 언론은 선임이라고 했었고 그 학교가 경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서 잘못한다. 또 그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열이라든가 이것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런 선생님 중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이 많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별 무리 없이 작은 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는 남한산 초등학교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우리 학교는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굴러갔거든요.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은 교육에서 보상이라는 것은 난 제자라고 보거든요. 졸업한 제자하고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런 것들이 나의 성과라고 난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교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산 초등학교가 8년 전에 교육 철학을 잃지 않았던 것은 부임 교사를 신중히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교사예요, 교사. 교사.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애들을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예, 저희 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좀 검증을 해서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의 그 어떤 정체성에 그 동의를 한다든지 이러한 교육을 또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예. 교원 인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은 무엇일까? 교육과정 운영과 교직원 인사 권한을 단위 학교에 주는 학교 자율화 방안은 교과부의 핵심 정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원 인사를 보면은 교육감이 고등학교나 일선 교육청에 교원을 일방적으로 발령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에 또 일방적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학교가 필요한 사람 또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에 선생님들이 몸갔죠.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그 자율화 방안에 보면은 교원 그 인사의 초빙권이 교원 초빙권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 교원 인사라든지 교육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많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많은 그 자율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 교육 당국과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 그 중심에는 늘 우리의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성초등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부산교육청이 학부모와 면담한 후 자율학교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자율학교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쪼록 그동안 시도해온 금성초등학교의 교육이 크게 열매 맺기를 기대합니다.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러한 교육개혁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교육을 걱정하신다면 오늘 보셨던 것처럼 교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난 10월 13일 방송한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 나는 고발한다와 관련해 김영수 소령이 고발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어제 수사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대령을 구속했습니다. 특별조사단 발족 이후 지금까지 대령 2명, 서기관 1명 등 모두 3명이 구속됐습니다. 잘못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우리 군과 사회의 건강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